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미환경공학과에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첫 번째 발표라는 되게 떨리는 자리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수중 로봇 쪽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잠깐 수중 로봇을 제가 왜 하게 됐는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기획과에서 로보틱스 쪽으로 전공을 마치고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수중 로봇이라는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요. 이제 수중 로봇 쪽으로, 수중 로봇의 카메라 영상 기반 내비게이션 쪽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이 배 위에 있는 요게 저고요.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지도 교수님이고, 사실 이렇게 정말 물에서 수중 로봇을 정말 넣어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미환경공학과에서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또 물 속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중 로봇의 내비게이션이 또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사실은 반은 얼번 도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반은 수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반 정도씩 연구 주제가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수중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중 로봇에 필요한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머신러닝하고 조금 더 가깝게 관련이 있는 수중 로봇의 인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중 로봇은 이렇게 생긴 수중 로봇이 있습니다. 보통 미사일처럼 생긴 톨피도 쉐입이라고 하는데 수중 로봇이 있고, 또 가끔 보면 수중 로봇 중에는 이렇게 선이 하나 물 위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런 로봇을 리모틀리 오퍼레이티드 비이클이라고 해서 ROV라고 합니다. 두 개는 약간 쓰임이 다릅니다. ROV 같은 경우는 수심 한계를 좀 극복해서 사람이 이렇게 아바타처럼 로봇을 보내서 좀 거기 뭐가 있는지 보고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케이블이, 그러니까 물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선이 없는 AUV 타입의 로봇은 선이 없기 때문에 이 로봇이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아 이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 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가서 조금 더 탐사해야지를 이 로봇이 온보드 컴퓨터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스마트하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를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로봇이 또는 인공지능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쪽에 다 관심은 있는데,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AUV 쪽에 더 관심이 있고요.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나 AI 테크닉들이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중의 영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광학 영상도 수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수중에서 쓸 수 있도록 잘 방수 처리를 해서 이렇게 로봇에 달아서 이것은 이제 배 표면을 보는 건데, 이렇게 물체가 등장을 하면 여기서 보이는 영상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사람은 이런 피눈 카메라 모델이나 이렇게 빛으로 해서 보이는 거에 이미 되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중 로봇에 카메라를 달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영상이 뭔지, 아 여기 뭐 캔 같이 생긴 게 있네, 이런 걸 바로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보시는 것은 한 물 이 면까지 거리가 한 50cm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광학 카메라를 사용하는 가장 큰 단점은 탁도의 영향을 일단 크게 받고,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2m 이상 아주 정밀하게 보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나 센서라고 하는 센서가 있는데요. 이미징 소나라고 해서 이런 음파라고 해야 하는 어쿠스틱 시그널을 이렇게 영상 정보로 바꾸어서 보면 저희가 흔히 보는 의학 쪽에서 보는 초음파 신호도 뭐 유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화되어 있는 그 음성 신호의 리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거를 보면 뭔가 선 같은 게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렴풋이 뭔가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이런 걸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사람 직관적으로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징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학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해상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대신 좋은 점은 여기 있는 게 지금 미터인데요. 18m, 19m, 20m, 30m까지 되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뭐 당연하겠죠. 물속에서 소리가 더 멀리 잘 전파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학 센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소나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학 센서는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선박을 조사하는 그 로봇을, 자동화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선박 조사를 하는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로봇이 내비게이션도 하고, 뭐 이런 물체를 찾으면 잘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리허설이 있어서 오후에 중요한 데모가 있었던 날이었고요. 저랑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랑 지도 교수님이랑 해서 아침에 가서 이제 리허설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아침에 본 저희가 본 물인데요. 이 벽면도 잘 보이고 해서 매칭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 잘 되고, 로봇도 내비게이션을 잘 하고 맵도 잘 만들어지고 너무 행복하게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이게 오후인데요. 3시간 후에 점심을 먹고 왔더니 그 밀물 썰물이 바뀌면서 밑에 있던 부유물이 다 떠올라가지고 탁도가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거의 비슷한 곳인데 이 매칭을 컴퓨터 비전이 하지 못합니다. 컴퓨터 비전은 사실 픽셀 안에서 그 주변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패턴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오후 실험은 잘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는데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영상이 들어와도 아침에 깨끗한 영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좀 동기부여가 됐고요. 사실 식으로 맨 처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이게 이제부터 나올 것 중에 유일한 식입니다. 이 J라는 이미지가 깨끗한 이미지이고요. I는 우리가 얻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면 I equal 0, J니까 깨끗한 이미지 그대로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 A라고 하는 ambient light, 주변광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광의 개입은 사실 보시면 하나는 T고 하나는 1-T라서 얘랑 얘랑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ambient light가 더 많이 개입을 해서 뿌옇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가까이 바로 앞에 있다면 여기가 1이 돼서 0, 1 하면 바로 앞에 제이 됐다 이런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식인데, 그러면 이 T는 이 픽셀마다의 거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ambient light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이 각각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식에다가 이렇게 넣고 넘기고 이항시키면 저희가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선박 조사 프로젝트는 로봇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선박을 조사하는 것이니까 이 T는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만 잘 추정할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CNN으로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CNN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가 조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중에 저희가 빛 색깔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니까 거리도 다 아는 그런 시뮬레이티드 환경에서 노란색 빛도 줘보고 빨간색 빛도 줘보고 아주 진한 표고도 줘보고 옅은 표고도 줘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이 이미지가 나와, 이런 상황에는 이 이미지가 나와 하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줬을 때 얘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RGB 컬러로 추정하게 하고 얘의 뎁스맵을 추정하게 해서 아까 보여드린 식에서 빼면 이렇게 디에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걸 좀 소개를 보여드리자면 이미지에서 저희가 물 색깔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광 색깔을 추정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한데 바이프로덕트로 이렇게 물 색깔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란색 물 색깔도 잘 추정하고, 뭐 여기 있긴 한데 이제 막 빨간색 먼지 같은 것들이 있어도 추정을 잘 하게 돼서 뭐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겐,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중의 디헤이징의 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디헤이저, 그러니까 영상을 뿌옇게 만드는 애, 하나는 헤이저, 거꾸로 말하면 하나는 영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애로, 하나는 헤이저, 하나는 영상을 뿌옇게 만드는 애로 해서 서로 학습을 시키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파워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걔는 언슈퍼바이즈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그 저희가 다 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를 저희가 여러 번 하다가 잘 못했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크리소 한국 해양선박 플랜트 연구소에 보면 이제 크랩스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서해 바다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서해 바다가 굉장히 탁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
그래서 찍어온 영상이 이런 식의 영상이 보이고요. 그 영상에 저희가 전에 CNN이라든가 뭐 모델베이스라든가 이런 걸 해봤을 때 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갠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면 지금 보시면 뭔가 사기 그릇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이 솥인데요. 솥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것을 어떤 prior information 없이도 학습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이런 디헤이징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소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광학 영상은 저희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사람한테도 되게 직관적이었고 편한데, 소나 영상은 제가 그래서 몇 개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박스를 소나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생긴 세모난 것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유리병이고요, 캔이고, 쇠사슬이고, 프로펠러고, 타이어고, 샴푸병이고 이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영상 처리 방법에서 하는 피처를 정의해서 매칭하고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더더욱 딥러닝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레졸루션이 뭐 떨어지고 뭐 잡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 이미징이 생기는 그 투영 모델 자체가 여기 로봇에 달렸을 때 이렇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마치 랜턴을 켜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앞에 가려지는 물체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저 그림자의 길이나 방향 같은 것들을 로봇이 어디서 찍었는지에 따라서 매번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드럼통 같은 거를 위에서 찍으면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쪽에서 좀 뉘어서 찍으면 굉장히 길쭉한 상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섀도우에 의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요. 공주대에 있는 이세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이렇게 휴먼 바디 같은 쉐입의 물체를 수중에서 찾아내는 것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 영상이 사실은 이렇게 마네킹을 여기는 그 앞에 있는 서해에 있는 앞바다에 이렇게 넣고 소나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마네킹이 어디 있는지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피처로 정의해서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샘플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블루뷰사에서 제공하는 다이버 동영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뒤쪽에 막 버블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딥러닝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저희가 이거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일단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수중 소나 영상에 대해서는 이미지넷이나 코코아 같은 데이터셋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없어서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번 뭐 태안에 나갈 때마다 거기서 학습을 시키고 다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제너럴라이즈 가능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서 데이터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시뮬레이터에서 만든 영상에다가, 그런데 시뮬레이터에서 만든 영상을 그냥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심투리얼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심투리얼 방법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태안 앞바다에 샘플이 몇 개 있거나 서해에 샘플이 있거나 남해에 샘플이 몇 개 있다면 그 스타일을 적용해서 굉장히 실제 소나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나, 이렇게 스타일라이즈 되어 있는 소나 영상으로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 실제 그걸로 트레이닝 한 결과를 가지고 실험에서 실제 얻은 소나랑 비교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그런 내용을 연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건 스타일뱅크라는 알고리즘이었고요. 왜냐하면 스타일뱅크는 여러 개의 N개의 스타일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 약간씩 다릅니다. 실내역은 물체가 조금 더 밝게 나타나고요. 이거는 수중에서 한 실험인데 수중은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영상을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 몇 개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 몇 가지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소나 영상은 좀 가운데 있는 물체가 조금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거를 위해서 소나를 위해 특별히 조금 좀 모디파이 되어 있는 그런 로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바다에 나가서 학습시키지 않고도 수조나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시켜서 스타일만 바꾼 걸 학습을 시켜도 바다에서 학습시킨 것만큼 이퀴벌런트하게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게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였고요. 그냥 수조로 학습시켜서 실외역 갔을 때, 바다에서 학습시켜서 갔을 때, 수조지만 스타일을 바꿨을 때, 시뮬레이터지만 스타일을 바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큼 얘가 나오면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시뮬레이티드 되어 있는 걸로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초기 결과를 얻었고요. 그거 뭐 당연히 0.5가 저희는 되게 아주 나이브하게 공개했는데 일단 요거랑 비슷하게 그 실외역에서 트레이닝 시킨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한 발 더 나가서 그래도 저 데이터는 저희가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취득한 거 말고 소나 회사들이 올려놓는 샘플 다이버 테스트, 그런 샘플 데이터들, 우리가 보지 못한 센서, 거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걸 좀 봤습니다. 텔레다인이라는 사가 또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는 소나테크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소나테크 사장님께 저희 연구를 말씀드렸더니 샘플 데이터를 몇 개 보셔서 이제 다이버 수영하는 것들의 테스트를 해봤고요. 일단 아주 프로미싱한 결과는 얻었는데,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수중에 있는 광학 센서와 그다음에 소나 센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 테크닉을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렸고,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머신러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는 못 드렸지만 저희의 그 반, 나머지 학부는 얼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이나 뭐 카메라를 이용한 비디오 로컬라이제이션 등등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좀 매시브하게 연구한 내용은 네이버 랩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카이스트 얼번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컴플렉스 얼번 데이터셋으로 나간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제 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판교지역입니다. 데이터셋으로 한번 이런 내비게이션 쪽에 연구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애용해주시면, 오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공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